바람 같았어. 마주보던 순간부터 내 맘에 들어와. 어지럽게 날 흔들어 놓어 너. 많이 돌아왔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목소리 완전 안 나왔었는데 이제 목소리 좀 많이 돌아와서 이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 비가 오는 걸까요? 비가 계속 와서 우산을 가지고 나갈 거예요. 빨래 다 됐다. 엄마 빨래 건조하러 가야겠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오늘은 이제 한국으로 치면 추석이에요. 미국은 추석이 아니다 보니 그냥 일상과 같은 주말이고요. 그리고 상하이 같은 경우는 지금 쫑추지에라고 해서 중추절이라는 명절이에요. 한국의 추석이랑 거의 비슷한데 그래서 상하이에서 지금 친구들이 뉴욕으로 놀러 왔어요. 어제 바로 도착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그 친구들을 만나러 맨하탄으로 나갈 겁니다. 제가 뉴욕에 살고 있긴 하지만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뉴욕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미술을 공부한 친구여가지고 그 친구랑 같이 미술관에 가서 친구의 가이드를 들으면서 미술 작품들을 감상할 예정입니다. 저도 미술에 꽤 관심이 있어서 그림들을 보면 뭐 누구의 작품인지 어느 시대의 작품인지 대강은 알긴 알지만 뭐 또 잘 모르는 작가들도 되게 많거든요. 특히 현대미술 같은 경우는 잘 몰라서 이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감상을 하고 오려고 합니다.